자, 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 제가 5월달에만 잡을 수 있는 바로 사슴풍뎅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자, 이곳은 서울 모모모모 산인데요, 사슴풍뎅이가 있다고 제보를 받고 왔습니다. 야, 이게 바나나 발효 이거 며칠을 시킨 거야? 2주일이요. 여러분들, 발효를 2주일 동안 시켰다고 합니다. 사슴풍뎅이를 잡기 위해서 트랩 설치를 할 건데, 와, 방금 봤던 게 사풍이었는데 지금 사라졌습니다. 뿔이 있었어요. 보자, 뭘까요? 오, 달라? 어? 아, 흰점박이다. 아, 뭐지? 흰점박. 흰점박이야? 어? 흰점박이야, 이렇게 작나? 풀색 아니야? 풀색보다 좀 큰데. 와, 날라갔다. 어, 잡았어? 이거 날라다니. 어, 저거다. 오, 수컷이다. 야야야, 어, 야야야. 야, 잡았어? 아니요. 끌린 것 같은데, 어디로? 괜찮아. 맞지. 오. 야, 이렇게 발라놓으면은 우리 사슴풍뎅이 친구들이 아, 냄새를 맡고 온다고 하는데. 아, 저거는 쬐깐한 거고. 오, 사풍이 날라왔어 또. 나왔다. 자, 여러분들 여기. 오. 자, 사슴풍뎅이는 아니지만 지금 다른 풍뎅이들이 날라왔어요. 오. 아. 자, 여러분들 감동입니다. 저는 꽃무지를 잡고 있었는데 트랩으로 여기 친구들이 와우. 설치한 곳에서 사슴풍뎅이가 나왔습니다. 와, 수컷이 나왔어. 이쁘죠? 사슴이랑 풍뎅이랑 두 개 합친 거죠. 자, 현재 상황으로는 사슴풍뎅이 여기 한 마리, 그 다음에 풍뎅이 종류를 많이 잡았습니다. 꽃무지, 만주점박이도 있고 흰점박이 꽃무지, 검정콩풍뎅이 등등 굉장히 많아요. 좋아요. 확실히 트랩이 효과가 있네요. 2주 동안 숙성을 했다고 하니까, 와, 벌레 친구들이, 곤충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나이다. 날씨가 좋아요. 이거 보세요. 사풍 있다. 우와, 사풍이다. 사풍이다. 이야. 이야, 자, 여러분들. 사슴풍뎅이가 드디어 왔습니다. 이 친구는 뿔이 좀 긴데요? 여기 위에도 있네. 위에는 그 꽃무지. 야, 아마 이러고 이제 암컷을 기다리지 않을까요? 개미 친구, 앤트맨 친구도 있죠? 야삐! 야, 이 모습 오랜만에 본다, 진짜. 아, 자, 여러분들. 지금 꽃무지는 거의 한 40마리, 50마리 잡은 것 같은데, 아쉽게도 사슴풍뎅이가 한 두 마리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산을 다시 또 타는 중이에요. 아, 요즘에 운동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나무들이 있는데, 사슴풍뎅이는요 보통 트랙이나 트랩 채집으로 하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위쪽에, 나무 위쪽에 나뭇잎을 흠집을 내서 나오는 수분을 이렇게 먹는 게 사슴풍뎅이 특성이라 햇볕이 좋을 때 일광욕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 날아다녀요. 와, 지금 매우 힘듭니다. 아직 채집지에 도착을 아직 안 했어요. 아. 자, 여러분들, 제가 산타느라 지금 숨이 굉장히 가쁜데, 같이 온 우리 어린 친구들은 또 날라갔대요. 지금 미리 잡아놨네요. 지금 야삐, 또 잡았다. 이 친구들이 앞발로 싸우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친구들인데,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아도 애완용으로 애완곤충 중에 그래도 탑5 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5월달에만 볼 수 있어요. 와, 잘 안 보인다. 어디 갔지 갑자기? 자, 저 여러분들 저기 지금 방금 날아다니다가 붙었거든요. 한번 발로 차볼게요. 되게 얇은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에 이제 꽁지 쪽에 뺀 꼭대기에 이제 붙어 있는 거거든요. 동현아, 제 말이야? 잘 봐. 하나, 둘, 셋.
펄차 펄차. 우와 날라갔어? 7마리 정도 날라갔어. 아 진짜? 이게 안 보이니까 말을 못하겠네. 근데 떨어진 거 있을 텐데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렇게도 안 보여 빛이. 보이나? 어 저기요 저거 저거예요 저거 보셨죠 여러분들? 이거거든요. 너무 순식간이라서 잘 안 보입니다. 자, 어쨌든 저런 걸 찾아야지 사슴풍뎅이를 잡을 수가 있어요.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오오 오,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사슴풍뎅이거든요. 아 포충망이 있으면 바로 잡는 건데.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오 나왔다 나왔다 붙었다 붙었다. 자 여러분 바로 잡겠습니다. 그냥 야 잡았다. 야 야 드디어 잡았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잡는 거예요. 와 포충망이 지금 없으니까 맨손으로 잡기 진짜 힘들어. 야 발로 차서 날아가게 한 다음에 다시 트랩으로 유인해서 잡는 방법이죠. 어 근데 조금 좀 일어서 그런지 좀 작네요. 어디 잡았다. 한번 차봐 동현아. 오오 오오 날아간다 날아간다. 너무 빨리 날아간다. 빨리 잡고 싶은데 이 친구 암컷이고요. 지금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지금 잡지 않고 있어요. 야 트랩 이렇게 보고 날라오네요. 잡아보겠습니다. 허차 놓치면 안됩니다. 한 번만에 잡아야지 아니면 절대 못 잡아요. 아까 수컷의 경우에는 등 색깔이 하얗고 뿔이 있었는데 암컷은 뿔이 없어요. 크, 대단하죠? 잡았다. 야 또 날라왔네. 자 여기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얘네가 작아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가까이 가서 바로 잡도록 할게요. 오 높다. 잠깐만. 붙자. 붙자 잡았어요. 오. 오케이. 오케이 잡았습니다. 야비. 올해 1년에 딱 5월달에만 볼 수 있어가지고 이때 좀 잡아야 돼요. 산란도 되게 많이 하긴 하는데 와 왜 이렇게 귀할까요 이 친구가. 겨울에도 기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 날라왔어 날라왔어. 보이세요 여러분들? 오 안착한다. 오 왔어요 왔어요. 우와 냄새 맡고 왔어. 오 왔어 왔어 왔어. 안돼 안돼 안돼. 어디 어디가. 자 여러분 지금 왔습니다. 이거 치면 안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 왔어요. 야, 왔다. 보이시죠? 잡겠습니다 그냥. 야 지금 먹이를 못 찾고 있어서 이 친구 또 날릴 수도 있어요. 야삐. 어? 얘, 아 여기 바나나 떨어지는 거 먹는 건가? 자 여러분들 지금 사풍이가 바나나 떨어진 거 먹고 있어요. 오, 오, 이 귀한 장면을 좀 가까이서 봐볼까요? 이거는 절대 설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진짜 이 스스로가 날라왔습니다. 그 맞나? 우선 잡겠습니다 이제. 날아갈 것 같아 잡을게요 그냥. 잡았다. 와우 와 우와. 자 여러분들 저는 트랩에서 기다렸고 이 친구들도. 어, 너희 포충망으로 잡았니? 네. 야 역시 포충망으로 잡아야 되네. 야 이 포충망 팀으로 따라갔어야 되는데 저희 트랩에서 기다리다가 좀 많이 못 잡았지만 오 어쨌든 지금 엄청나게 잡았습니다. 크. 이번 곤충 행사도 있고 한데 이번에 6월 말쯤에 곤충 행사 진행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도 전시도 하고 우리 여러분들 키우는 방법이나 이런 거 채집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지금 많이 보셨죠? 네, 하늘에 있는 걸 발로 차서 떨어뜨려 잡거나 날아다닌 거 포충망으로 잡거나 트랩 채집으로 트랩으로 유인해서 잡거나 그래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채집 대성공이네요. 자 이게 없어도 사실 만족스러웠었는데 이 친구들이 있으니까 더욱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수컷인데 수분이 닿으면 이렇게 색깔이 보라색으로 변하고 건조해지면 다시 색깔이 하얗게 변합니다. 뿔이 이렇게 사슴처럼 나 있어서 사슴 풍뎅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어쨌든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